안녕하세요. 강미앤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요.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노란 딱지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요, 제목이나 썸네일을 두루뭉실하게 쓰겠습니다. 그냥 영상만 보세요. 제목이나 썸네일 두루뭉실하게 쓰겠습니다. 자, 펠로시와 바이든의 관계, 오바마의 관계. 이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치매로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다쓴 이런 종이를 보면서 읽었었잖아요. 그런데요, 펠로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에게 사퇴 요구를 하진 않았다. 이기는 선거를 요청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 바이든이 치매인데 도대체 누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가? Who's running the country? 이런 카툰이 나올 정도입니다. 펠로시가요, 실제로는 바이든 후보 사퇴하라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나는 사퇴 요구하지 않았다. 이기는 선거를 요청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자, 뉴욕 포스트 보세요. He said what?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해왔죠. 바이든이 그동안. 그리고 바이든이 이때까지 보인 이상한 행동들 많았습니다. 젊은 여자, 뒤에 가서 킁킁킁, 코로 냄새 맡는 이런 거 많이 보였는데요. 이 사람은 바이든이 임명한 장관인데, 그 부인한테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렇게 제지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죠. 정말 바이든 대통령 때 이상한 일 많았습니다. 자, 펠로시가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기가 직접 물러나라고 요구하진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영상 만들어 올려드렸었죠. 펠로시가 바이든에게 Easy way or hard way? 물러날래?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로 치면, 자, 맞고 물러날래? 그냥 물러날래? 뭐 이런 뜻 아닙니까? Hard way or easy way? 이렇게 바이든을 후보 사퇴시킨 거잖아요. 자, 바이든의 이상했던 행동들, 지금 보도된 것들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올해 84세입니다.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는 물러나 있지만 막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펠로시는요, 선거에서는 이기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대선의 경우에도 후보가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자, 펠로시가 BLM 때 이렇게 무릎 꿇고 한쪽 무릎 꿇고 있는 이런 장면들 많이 보였었죠? 펠로시는 지금도 바이든의 업적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쫓아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요, 펠로시가요, 바이든이 후보 사퇴하기로 한 이후로 아직 대화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NN에 출연한 펠로시가요, 자, 바이든 대통령과 후보직 사퇴 이후에 대화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특이할 게 없다. 아니, 이때까지 얘기도 안 했다라는 건좀 이상하죠? 그리고요, 펠로시가 CBS 선데이 모닝에 나가가지고요, 바이든이 러시모어 마운틴, 훌륭한 대통령들 조각해 놓은 산이 있잖아요. 러시모어 마운틴. 거기에 바이든 조각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기자들이 막 울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잘한 점이 뭐입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거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텐데요. Well, I've cured the economy. 내가 경제를 다 치료했다. 경제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팍스뉴스나 뉴스맥스에는 엄청 보도를 하더라고요. Biden thinks he cured the economy. 이렇게 자막 달았어요. Reality hits. 현실을 자각하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팍스뉴스에서 진짜 비판을 세게 하더라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와 토론에 나와서 참패했죠.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거나 두서없는 발언을 하고 그 눈빛이나 행동 이런 게 진짜 치매 노인 같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사퇴하게 됐는데 후보 사퇴하고 나서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펠로시가요, 미안했는지 바이든을 러시모어 마운틴에다가 바이든을 조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은요, 최근에 펠로시는 무자비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자, 펠로시가 MSNBC 방송에 나와서 바이든은 후보 사퇴해야 된다, 후보 교체론에 기름을 부었었죠. 그러고 나서 백악관 고위 관리는 언론에다가 자, 바이든이 펠로시를 무자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미안한지, 자, 우리 가족은 3대에 걸쳐서 바이든을 사랑했다, 바이든을 존경하며 질 바이든 여사도 사랑한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사우스 다코타 주에 있는 러시모어 마운틴 있잖아요. 여기에 4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에이브람 링컨, 토머스 제퍼슨 등 4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을 조각한 건데 여기에 바이든 얼굴도 새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폴리티코는 이걸 바이든에게 보상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팍스에서 이걸 비웃으면서 팍스의 앵커 5명 얼굴을 이 마운트 러시모어에다가 새겼습니다. 이거 조롱하는 듯이 이렇게 써요. Mount Five More, Rushmore가 아니고 Five More. 팍스의 유명한 프로그램이 The Five잖아요. 그래서 펠로시가 Biden belongs on Mount Rushmore. 바이든을 새겨서 5명의 대통령 얼굴을 Rushmore Mountain에다가 조각하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요, 바이든은 오바마에 대해서도 약간의 불만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요. 바이든과 오바마의 관계는 항상 생각보다 복잡했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바이든은 오랫동안 오바마 참모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이들이 현 정부를 비판할 때 삐딱한 반응을 보였다. 폴리티코의 보도입니다. 또 오바마는 2016년 바이든의 출마를 만류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손을 들어줬죠. 그 이후에 바이든이 두고두고 오바마에게 섭섭함을 표시했다 라고 합니다. 폴리티코의 보도입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 안 만나고 계속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카멜라 하이딩, 숨어있다. 그리고 카멜라 크래쉬. 자, 카멜라 hasn't done an interview in weeks.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인터뷰를 안 합니다. 기자회견을 안 합니다.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이든도 카멜라 해리스를 시리어스하게 보지 않는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멜라 크래쉬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네요. 카멜라가요, 2017년 5월 달에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We have to stay woke. Woke가 뭔지 아시죠? We have to stay woke. 그러니까 PC주의, 이런 거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카멜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철학이란 뭐냐? 경제 철학이 뭐냐? 에쿼티입니다. 과정의 평등이 아니고 결과의 평등이죠. 결과의 평등. 그래서 심지어 데이빗 엑셀로드처럼 민주당 선거 전략가까지도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이런 현상이 비이성적으로 너무 활기를 띠고 있다, 좀 이상하다 이 소리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에 대해서요, 비공식적으로 이런 얘기 했었죠.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 11월 달에 트럼프를 이기지 못할 거다. 오바마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공식적으로는 바이든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해리스는 미국이 경제가 나빠진 것, 또 bad jobs report, 이걸 가지고 실업률 높은 거, 이런 것을 트럼프 탓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탓.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만둔 게 언젠데, 자기가 부통령 한 게 3년 반인데. 그래서 트럼프는 딱 올렸어요. 트럼프 캐시 대 카멜라 크래쉬. 카멜라가 집권하면 미국 크래쉬, 망한다, 이거죠. 자, 바이든은 계속 오바마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가 자신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유세를 하면서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말라는 캘리포니아 소셜리스트다. 캘리포니아의 사회주의자다. 그리고 해리스의 정책들은 미국의 중산층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언론들은 막 트럼프 또 막말했다 이러는데요. 이거 막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그리고 부통령 후보자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를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펠로시가 미안했는지 바이든을 마운틴 러시모어에다가 조각합시다 이러고 있는데 아 정말 미국 정치 너무나 우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또 무서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